네, 안녕하십니까. 오리엔트입니다. 오늘은 소위 4대 문명으로 알려진 이집트를 플레이할 건데요. 이집트도 급이 있죠. 클레오파트라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해가지고 원래 있었던 이집트의 다른 페르소나입니다. 이집트는 지도자가 그래서 3명이 있어요. 정확히는 2명이고. 자, 문명의 이집트를 골라보면 나옵니다. 람세스 2세 있고요. 클레오파트라가 2명 있네요. 요 클레오파트라는 뭐라고 하죠? 동맹 그리고 이제 식량 이런 거에 좀 치중화된 그런 이집트고, 프톨레마이오스 이집트라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아줌마는 똑같은 클레오파트라인데 그리스 왕조의 프톨레마이오스 그거를 더 갖고 온 겁니다. 그 캐릭터상. 그래서 하피도레라고 하는 이 특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범람원 근처의 자원이 식량이 그리고 문화가 증가하는 특성이에요. 그리고 범람원 같은 경우는 인접 타일에 원래 매력도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 1, 그러니까 매력도가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정확히.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클레오파트라 이집트는 교역로에서 골드를 받는 특성이 나쁘진 않아요. 솔직히 이 특성이 절대 나쁜 특성이라고 볼수 없음. 좋은 특성이에요. 좋은 특성인데 써먹기가 힘들어. 예,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써먹기가 힘드냐? 교역로를 추가로 골드를 받는다는 거는 다른 문명이 이제 추가로 교역로를 연결한다는 거고, 활용하려면은 상업 중심지를 많이 짓고 시장을 짓고 교역로를 바탕으로 부자 플레이 하는 거거든요. 요거 자체는 사실 되게 좋은 특성이에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 문명이잖아요, 그죠? 이집트 문명은 불가사의를 짓고 각 옆에 특수지구를 짓고 스핑크스를 짓고 불가사의 옆에 스핑크스 지으면 추가의 신앙을 주고 이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내정 위주의 교역로하고 시너지가 나는 특성은 이거밖에 없어요. 각 옆에 특수지구 지으면은 15% 인접 아니 그 생산력 보너스 받아서 특수지구가 보통 9턴에서 6턴 걸리는데 이거 있으면 2턴에서 1턴 정도 줄여주는 거 정도? 그래갖고 좀 빨리빨리 특수지구를 지을 수 있다. 상업 중심지 지을 때각 옆에 지으니까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뭐 이거 말고는 딱히 특성으로 얻는 이득이 글쎄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건 좋은데 교역로를 추가해주는 특성 없죠. 상업 중심지 빨리 지으려면 과학력 올려야 되는데 과학력 올리는 특성 없죠. 생산력을 보충해주는 특성도 없습니다. 뭐 그런 이런저런 이유로 이 지중해 신부 특성이 상당히 좋은 거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시너지가 난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무조건 좋은 특성이기 때문에 뭐 이걸 들고 있으면은 상당히 강력한 특성인 건 맞는데, 만약 이 특성이 교육로를 많이 가져가는 말리한테 갔다, 뭐 그러면은 이제 엄청 좋은 특성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동맹과 교육할 경우 보너스 동맹 점수 2배 주는 거, 이것도 써먹기도 애매하고 그냥 돈이 많습니다. 이거랑 다를 바 없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정치성하고는 잘안 어울린다고 볼수 있어요. 왜냐면 클레오파트라가 어떤 인물이냐면 동맹과 배신을 통해서 이 이집트라는 국가를 최대로 끌어올린 그런 국가거든요. 아, 그런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는 게 있습니다. 알렉산더 제국의 장군님인 프톨레마이오스가 건설한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이민족의 그 정복 왕조에 가깝거든요. 그죠? 알렉산더 시대에 정복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제국인 거니까. 지도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참고로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이집트가 보통 한 어디까지지? 이쯤하거든요. 이게 이제 이집트 영역이잖아요, 그죠? 근데 클레오파트라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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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은 거예요. 어떻게 먹었냐? 외교로.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의 케이스에서는 이제 로마 제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이 로마 제국의 장군이었던 안토니우스의 동맹을 통해서 안토니우스가 그래, 너 거기 먹어라는 식으로 여기를 공짜로 먹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피 없이 무혈로 정복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능한 지도자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동맹과
자기가 이제 이집트 나일강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산출량, 경제력이죠. 경제력을 보탬을 해주고 동맹국에게는 군사력을 받아오는 그런 플레이를 통해서 외교 족간질 뭐 이런 걸 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성격이 반영이 된 겁니다. 이 클레오파트라가 자기의 군대가 더 높은 국가를 동맹을 맺기를 좋아하고 약한 문명은 싫어하고 뭐 이런 특성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이집트의 그런 특성하고는 안 어울린다는 분위기가 있어서 요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사실은 이집트 클레오파트라가 범람한 특성을 갖고 톨레마이오스 클레오파트라가 이 교역료 보너스와 동맹 보너스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뒤바뀌었어요. 뭐 아마 얘를 처음 만들 때는 얘를 페르소나라고 해가지고 다른 캐릭터로 만들 생각이 없었는데 요거를 캐릭터를 새로 만든다고 나중에 DLC를 통해서 냈잖아요, 그죠? 이거가 이제 원래 있었던 이집트 클레오파트라의 그 특성을 바꾸려면 코드를 바꿔야 되거든? 얘는 그냥 추가하면 되잖아, 코드를. 얘는 뒤집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마 그냥 성격이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낸것 같아요. 톨레마이오스 클레오파트라는 사실 굉장히 전쟁과 무력 압박을 통한 영토 확장을 선호했던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얘를 이해할 수 있는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을 정복한 다음에 이 제국이 산산조각이 나는데, 그 산산조각 나는 게 알렉산더의 휘하였던 여러 장군들이 나름대로의 그 기지와 전쟁을 바탕으로 영토를 획득을 한 거거든요. 이걸 이제 디아도코이 시대라고 해요. 그중에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애가 이제 이집트를 차지를 했고, 그게 이제 대대손손 이어져서 파라오 왕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이집트라고 해요. 그중에 클레오파트라 7세는 마지막 왕입니다. 클레오파트라에 대해서 좀 읽어볼까요? 미의 기준이 많이 바뀌었지만 클레오파트라는 당시 아주 매혹적인 인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40세의 나이로 사망한 만큼 세월의 흐름에 따른 노화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러니까 원래 나이 들면은 노화 때문에 미모가 가려지는데, 그런 게 없이 일찍 죽어가지고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 계속 갖고 있을 수 있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짧은 기간 동안 두 명의 형제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집트는 근친을 통한 그 왕권 강화 내지는 그 순수혈통 보존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에서 가장 강력한 두 사나이와 사랑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애국을 잃기도 했고요. 악찬 삶이라고 하네요. 기원전 69년에 태어났고요. 이시스 신의 화신이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정치적 정당성의 주장이라고 하고요. 클레오파트라는 14살에 부친의 섭정 겸 측근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계 준비를 하는 거죠. 남동생과 공동 통치자가 되었고요. 파라오는 보통 한 쌍이 하나이기 때문에 남동생의 부인이 되었기는 했지만 그와 권력을 공유할 생각이 없었다. 야심찬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합이 사라지고요. 클레오파트라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이름을 공식 기록에서 삭제를 합니다. 이건 얌동생이에요, 남동생. 그러니까 새로운 주화에 자신의 얼굴만 생겼고, 프톨레마이오스가 도주에서 은신을 했고요. 나중에 이제 환관과 테오도투스를 이용해를 해가지고 궁정혁명을 일으켜서 클레오파트라를 몰아냈다고 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반란을 일으키지만 몸을 숨겨야 하는 처지에 놓이고요. 폼페이우스, 로마 내전에서 카이사르의 반대편에 서게 됐고요. 폼페이우스는 패배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로 도망가는데, 프톨레마이오스가 그 폼페이우스를 죽여요. 목을 잘라가지고 카이사르 앞에 보냅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로마 제국의 내전에 개입을 한 그게 되어버려가지고, 이집트가 안 그래도 약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쳐들어갈 명분을 찾고 있었는데 그 명분을 제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톨레마이오스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고 카이사르가 자극한 현지인들을 자극해서 맞섰는데, 분단을 끌고 와가지고 이제 왕족들이 분쟁이 있어가지고 한쪽이 도망쳤잖아요. 클레오파트라 도망쳤잖아요.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를 부르고 친로마 정권을 세운 겁니다. 포티누스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 무례를 범했다. 율리우스를 유혹했다고 합니다. 아주 어렸은 나이에. 카이사르가 이제 굉장히 바람둥이이기 때문에
그 바람둥이 기질을 갖고 있었던 카이사르가 못 참고 그래가지고 이제 흉해를 나중에 낳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를 쫓아내고요. 군사를 일으켜서 도전을 했는데 해전에서 패배하고 강에서 익사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클레오파트라는 왕족의 일원으로서 유일한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당성이 있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제 왕위 분쟁이 끝난 거죠. 세 개의 군단을 배치해서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또 다른 남동생을 혼을 시켜가지고 파라오로 등극을 했어요. 이게 좀 중요한 게 파라오는 원래 남녀가 한 쌍이라서 남동생과 자매가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쌍으로 가는 케이스가 많다고 합니다. 자, 이때 카이사르의 아내인 칼푸르니아는 로마의 집에 머물고 있었고 카이사르는 프톨레마이오스 클레오파트라랑 이렇게 사랑의 여행을 떠내고 그렇게 흉애를 낳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낳은 사생아 상속자로 지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자기 조카를 옥타비아누스죠.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카이사르의 상속자가 돼서 가문을 이끌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의 경쟁자이자 또 다른 카이사르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사람, 그 사람과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동맹을 맺는 겁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와 싸우고 패배합니다. 패배를 한 다음에는 이집트는 이렇게 로마의 속주가 돼가지고 로마 제국 일부가 되고 동로마 제국까지 가죠. 근데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클레오파트라 시대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그 땅을 넓힐 수 있었던 그 과정 자체가 이렇게 동맹 갈아타기 하면서 카이사르와의 동맹은 카이사르가 죽어가지고 끊긴 거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넓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땅을 넓혔다 그것만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무능한 사람만은 아니었어요. 자기 경제력을 안토니우스와 결합을 해가지고 경제력 플러스 군사력으로 로마 본대를 이기자라고 하는 그런 판단도 했던 사람이고 되게 야심찼다고 해요. 근데 뭐 군대를 지휘함에 있어서 이제 해전에서 패배하는데 결정적인 뭐 공헌을 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클레오파트라는 여왕이라서 이제 뭐 군단을 이해를 못했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인데 다 그냥 개소리고 있는 전략 전술적으로 명분 싸움에서 져서 안토니우스가 패배를 한 거예요. 왜냐면은 안토니우스가 원래 군대를 되게 잘 다뤄요. 군제가 뛰어나가지고 예, 아우구스투스와 비교를 했을 때 엄청난 장점이 있었던 거죠. 로마에서는 원래 고위직이 되려면은 군사적 업적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군사적 업적이라고 하는 게 안토니우스에게 있었고 그 판단대로 안토니우스가 잘 싸워요. 잘 싸우는데 점점 밀려. 왜 밀려? 로마 내부에서 이집트와 손을 잡은 안토니우스가 승리를 하면은 로마는 이집트의 영향력에 벗어날 수가 없다. 이집트가 우리의 상전 국가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시민들이 안토니우스보다는 로마에 남아가지고 자기네 군대를 이렇게 이용을 해서 로마를 지키겠다고 프레임을 건 옥타비아누스를 지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한쪽이 유리하니까 계속 반대쪽으로 이제 뭐 항복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배신을 한다거나 그런 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전으로 가면은 이집트가 유리해. 물질적으로는 유지를 해. 안토니우스가 이집트의 막대한 부를 이용해서 군대를 계속 늘리면 로마가 질 수도 있어. 근데 문제는 정치적으로 불리하니까 계속 이탈사가 생겨가지고 안토니우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우리가 물질적으로 유리하긴 한데 정치적으로 너무 불리해서 장기전을 가면 우리가 지겠다. 이거는 위험하다. 그래서 한타 싸움을 거는 겁니다. 약간 무리해서 걸어요. 그래서 지는 겁니다. 해전에서. 어쨌든 그 안티움 해전에서 안티움 맞니? 맞는 것 같은데. 예, 해전에서 승리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이집트까지 잡아먹고 이집트를 로마 제국의 사유지로 만듭니다. 황제의 사유지로 만들어요. 그 이후로 이집트 같은 경우는 막대한 부를 로마 제국 황제에게 안겨주면서 그게 이제 로마 제국의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는 재원이 되죠. 그런데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클레오파트라는 좀 미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캐릭터 자체는 괜찮거든요. 이집트의 그런 특성 나일강에서 보너스 받는 나일강에 자원이 있으면은 그 자원이 범람원을 통해서 보너스를 받는 뭐 그런 거를 잘 구현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클레오파트라 이집트 이게 오히려 더
바뀌어야 되지 않았나. 이게 프톨레마이오스 특성이고, 프톨레마이오스 클레오파트라는 동맹을 통해서 군대를 확충을 했으니까, 그죠? 동맹이라고 하는, 뭐 그런. 그리고 요 특성은 이집트 클레오파트라한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뭐 반대로 됐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프톨레마이오스 클레오파트라로 플레이할 때는 많은 강과 범람원의 도시를 건설해야 하고요. 클레오파트라가 이끄는 이집트에서 강가에 정착하면 생산력, 문화, 식량, 매력도까지 시간의 시험을 견디는 문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태로 능력은 이런 강가의 도시의 생산력을 제공하고 홍수로부터 보호합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지도자 능력은 강가의 도시의 문화, 매력도, 식량을 제공하고요. 스핑크스의 수수께를 푼다면 스핑크스를 건설할 경우 강가의 도시에서 더 많은 문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핑크스와 지도자 능력에서 오는 문화를 이용하여 문화 승리를 거두는 것이 클레오파트라가 주로 집중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능력의 핵심은 매력도예요, 매력도. 그러니까 강가에 있는, 범람원에 있는 자원에서 추가의 식량과 문화를 받는 거는 초반 부스팅이 좋긴 한데, 그게 핵심이 되진 못하고, 범람원이 인접한 타일에 원래 1- 대신 매력도 플러스 1을 제공한다는 특성 때문에, 범람원 한가운데 보존을 지으면, 이 보존의 특성이 뭐죠? 보조는 건물을 건설을 했을 때 매력도가 플러스 4 이상인 타일에 문화와 신앙과 식량을 제공합니다. 요것 때문에 클레오파트라는 범람원에서 엄청나게 많은 신앙과 식량과 문화를 공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보조는 짓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건 있어요.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 이숲 건물도 골드로 샀을 땐 모르겠는데 400골드나 들어가기 때문에 좀 걸리죠. 그런데 요 보존을 지었을 때 추가의 매력도를 여러분이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6타일 여기에 이렇게 6타일 여기에 이렇게 6타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엄청나게 높은 문화와 관광 뭐 이런 걸 획득할 수 있겠죠? 핑크스 역시 범람원에 지으면은 관광을 제공하고 주변 타일에 매력도를 제공합니다. 그것도 플러스 2를 줘요. 이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적절히 국립공원 타일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문화 승리할 때 나름 쓸만한 특성이라고 볼수 있고요. 나머지는 뭐 마레아누 전타 궁경하고 스핑크스, 이테르 이런 거는 다른 이집트 영상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역사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으니까 시작을 해볼까요? 땅 진짜 좋아요. 시작하자마자 식량 31만, 31만 문화 이렇게 들어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생산력이 높아요. 요거는 좀 주목을 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생산력이 높은 게 보통 이집트를 플레이하면 범람원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범람원에서 시작하면은 범람원에 자원이 있어서 식량하고 생산 아니 그 문화가 올라가도 그게 끝이에요, 보통. 거기서 이제 그 다음을 생각했을 땐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아, 내가 식량은 많고 문화는 많은데 생산력이 부족하네. 이렇게 되면 게임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얘는 그게 없어. 이 땅은 일식 산막 두개 있죠? 여기에 생산 졸라 많은 평원 언덕 있죠? 그죠? 그리고 식량이 많은데 범람원에 평원지대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수 있는 거다할수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다 보존. 이런 데다 보존 지으면은 여기 이렇게 식량. 여기 나중에 뭐 국립공원 지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뭐 국립공원 지으려면은 이렇게 지을 수 있고요. 그죠? 그런 거 보면은 이 땅은 그냥 축복받은 땅이다. 시작하자마자 이길 수 있는 그런 땅중 하나다. 야, 보존 지으면 진짜 장난 아니겠다. 그죠? 종교 플레이 나쁘지 않고요. 여러분이 이제 모르겠어요. 토넨지 각을 노릴 수 있나 여기? 좀 빡세 보이는데. 아, 참고로 아셔야 되는 거 하나. 핑크스가 성지 옆에 있으면 신앙 플러스 2 제공한다 그러는데 이거 없어요. 아마 옛날엔 있었는데 없어졌겠죠? 원래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핑크스의 성지 인접 보너스가 텍스트에는 있는데 실제로는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예, 볼로냐 발견했고요. 볼로냐는 과학을 줍니다. 좋네요. 내 건데 저거. 아, 벌써 문화 2. 3.5야, 미쳤다. 친거 같아요, 지금.
말이 안 돼. 최선일 때. 네, 조사와 신앙 찍어주고요. 벌써 신앙을 했네요. 엄청 빠르네요. 자, 요거는 이제 장인 정신을 땅으로 뚫어 보겠습니다. 어, 야, 대박. 이러면 장인 정신 땅으로 뚫을 필요도 없잖아. 야, 미쳤는데 상황? 공짜 건설자? 이집트 하는데? 어, 이거 먹고 레벨업 하면 되겠네요. 이집트 특징상 얘는 황금기를 가기가 되게 유리해요. 고대시대의 그 저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어! 홍수 나이스. 대홍수. 매 땅이 정말 좋은. 오! 아이홍수. 이건 이제 장인정신을 빨리 끌어주도록 할게요. 사자 하나 받았고요. 별로냐? 사자 하나 더 받네요. 굴린? 요거는 말하는 전투전차 뽑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장인 정신. 이거 조사 더 이상 필요 없을 듯. 유율로 바꿔서 야마인 때려 잡고. 여기 한바탕 태풍 불었네. 네, 신게티에 사절 넣어주고. 신게티 퀘스트 뭐죠? 궁술 유레카. 나는 돼지. 아, 이거 도전을 빨리 뚫는 게 나을 수도 있겠는데. 나이스. 이거 먹고 레벨업. 어? 안 비켜? 친구야, 비켜줄래? 그래? 그러면 얘를 여기다 도시를 피고. 야, 여기가 맞다 이거. 한강 더 내려가? 그래, 한 칸 더 내려가자. 한 칸 더 내려가는 게 나아. 초기 제국? 그럼 이제 어, 신비주의 빨리 뚫어주고 밑으로 가면 될 듯. 1분만 나고요. 버린 문화력. 생산력 그딴 거 필요 없어. 문화력이 먼저야. 공술 유레카. 모든 나라는
아 야만인 그걸 봐버렸어. 네, 이제 종교관 나오고요. 종교관은 돼지 여신 찍습. 볼로냐 동맹 왜 또? 브뤼셀이 있네. 와, 브뤼셀이 있다고? 어? 다른 문명이다 이거. 크메르니? 색깔이 크메르네. 신비주의는 신게티 빠른 동네. 그리고 느가자로 가면 만났고. 너나 붓으로 가자. 아 호조도 키문에 뭐해? 맞아, 시골로. 아, 뭐해, 너? 어 이거 내가 도시를 잘못 핀 것 같은데. 어 이거 내가 도시 잘못 폈다. 어 이거 여기다 피면 안 된다. 이거 옥수수 위에다 피고. 아 여기 실수했네. 그리고 여기 소 위에 하나 더 펴야 돼. 도시 숫자가 좀 작네. 오케이. 자 제가 여기다 도시를 피고 여기에다가 보존. 여기다 도시 피고 여기다 보존 지을게요. 그리고 뭐 상업단지 지을만한 여기다가 상업단지 송수로 상업중심지 뭐 이렇게 지으면 될 것 같죠. 이거 뭐 나왔더라? 골드? 나왔던 건 기억하는데. 자, 외국 무역을 풀어봅시다. 어떤 사람도. 아 그래. 요거는 신비주의부터 뚫는 게 맞다. 와 문화 문화. 미쳤다. 문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프톨레마이오스 마이오스 특성 조금 좁긴 한데 아 괜찮아요. 이 정도면
그게 무역의 긍정적인 면. 무역로 추가? 아고개? 아 지저분한 아이 새끼들 싫다 진짜. 디로디로디로딘 로디로디로 어우 빡빡이야 하이. 상당히 싫어하는 명인데. 지역의 숲. 돼지의 여신 찍어주고 그리고요. 아 근데 땅이 이렇게 나오니까 빌드업이 진짜 쉽다. 생각할 여지가 없네. 로니아 동맹 맺어주고. 전 제가. 어? 홍수 원모 타임? 나이스. 요리 그래서 아고개를 한 번만 더 찍자. 아 여기 미쳤다. 여기에 황만 짓고 어? 형님들 야만인 형님들 이건 좀 아니잖아요. 글을 쓰는 것 문화가 높으니까 영토가 빨리빨리 늘어나서 게임 편해. 어이 무슨 일? 무슨 일이죠 진짜로? 선크림 여기 연결돼 있니 혹시? 연결돼 있으면은 다행이고. 나는 공중으로 군사 지식의 가치.
가만히 환장하네 이거. 공수를 뽑길 다행이다. 요우 피라미드 문화랑 신앙 사실 근데 뭐 피라미드 지은 거는 문화랑 신앙 때문에 지은 건 아니고 시대 점수 때문에 그가자르 가면 그가자르 가면 사절 없네 원래 있었는데 아깝다 아, 적당히 해. 얘들아, 살이 분별 좀 하자. 이거 근데 문화를 올려야 되니? 아 거지 같은 새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약탈 그거 할 줄 알았어 와 톱문화 1등이네 벌써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어 여기 운하 도시 아까 못 지었던 운하를 여기서 야 됐어 저도 오래 남을 유선을 만들 과연 철이 있을까요? 있네 야 여기에 철도 있어 장난 없네 모든 걸 다 가진 땅 이건 종교 창시를 해야 되나? 아 제가 천식 있는 사람이라서 목에 조금만 자극 들어와도 기침을 하긴 해 와! 나오셨습니까?
근데 여기 왜 매력도 3이냐? 나오셨습니까, 선생님? 와. 난 그딴 거 없어도 온 세상. 나이스! 정찰병 그거 맞고 사망. 뭐 정사? 좋다. 여기 딱 항문 지어야겠다. 그리고 와, 보조는 답을 알고 있다. 보조는 답을 알고 있다. 아, 타해? 타해 나이스. 와. 보조는 답을 알고 있다. 알테? 뭐야 여기 짱지 폭풍 미쳤는데? 얼마나 폭풍이 쳐 불어댔으면. 브리셀 퀘스트가 뭐죠? 느가자로 가면은 죽여야 될 것 같죠, 그죠? 이건 무조건 죽여야 돼요, 얘는. 범람원이 이렇게 많으면 용서할 수 없어. 대형 선박. 야, 범람 엄청 많은데 오늘? 뭐지? 뭐가 이렇게 잘 풀린 거지, 게임? 나 벌써 문화가 1등이야. 그것도 그냥 1등이 아니라 두 배 1등이야. 뭐야? 역사는
아, 근데 나 이거 살짝 이거 필요한데. 마라야누 철 사야겠다. 철탈 사야겠다. 느가자르 가무 죽여야 될것 같거든요. 여기 타일 되게 좋네. 테트라 짓기도 좋고. 본인 행복을 그리고 저는 브뤼셀 동맹을 맺어야 될 것 같아요. 브뤼셀이 맞아요 이거. 그리고 바퀴 개발해가지고 마야누 뽑기 시작하고. 좋아요. 요거 이제 알테를 짓기 시작을 해봅시다. 알테 건설 실패하면은 좀 머리가 아파지긴 하는데. 또 봅시다 일단. 시징. 카페가 있네. 와, 내가 도시 제일 많네 지금. 망나니 똥개. 아, 뭐냐 이거 진짜로. 나 이제 돈 모아야 되거든? 돈 모아서 뭘 할 거냐? 보존 사야지. 와, 여기 무조건 먹어야 돼. 여기는 안 먹으면 바보가 되는 거고. 야, 종교 창시할 수 있니? 못할 거 같죠? 못할 것 같아요. 네, 환심 팔아야 되는데 환심 안 사주네요.
누구지? 누구지야? 몰랐나 이거? 궁서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마르야누 전타. 나중에 여기 국립공원, 여기 국립공원, 여기 이렇게. 아, 국립공원 또 어디다 만들지? 근데 만드는 건 쉬워요, 솔직히. 국립공원 자체는. 아, 브뤼셀에 사주 넣었어야 했는데 깜빡했다. 괜찮아,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그러진 않아. 이거 공학을 위한 유력화라고? 성북 지어야겠는데? 고름 위에 있는 아르테미스 나이스. 이제 포위를 해야겠다. 내려가서. 아, 근데 느가자르 가면 와, 청년 형수 나이스. 미쳤다, 대형수. 같네. 어서 오세요, 불교. 뭔지 모르겠지만. 안 죽을만 했는데.
전쟁은 모르겠어요. 걸릴 수도 있어요. 보고 봐야겠죠, 그건. 네, 우리가 말하는 전투전차 있어서 별로 무섭지도 않아. 와, 벌써 공고행정 뚫린다고?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농노제. 만약 내가 투말 나이스. 일단 도시 하나 더 빼고 싱게티도 먹을만한 것 같아. 근데 싱게티 먹으려면 좀 빡세네. 흑궁병 없으면 힘들겠네. 먹으면 확실히 도움 많이 될 듯. 아, 성벽. 아, 근데 확실히 스노볼이 되게 잘 굴러가니까 편하다, 게임이. 그지?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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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냐 이거? 브리셀 동맹 맺었고요. 단시 안 만나고요. 모든 것이 와우.
근데 말아야 놓으면은 싱기티 충분히 붙일 수 있어가지고. 저 친구가 성벽이 있지만 말아는 성벽 금방 부수거든요. 아 킬리만자로고 있구나 여기. 게으르기야 죽여? 죽이려면 죽일 수 있어. 어? 뻥뻥뻥뻥 이러네. 그러면 전투는 들어갑시다.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크메르가 전쟁을 선포한다고 합니다. 뻥뻥뻥뻥. 이스펀을 보고네 심지어. 바빌로니아도 있나? 왜 이렇게 시대가 빠른 것처럼 느껴질까? 어? 제자를 쉽게. 죽어라. 저 정도면은 마레아는 전투 전차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네. 와, 얘 이거 진짜 부수려고 지금 작성하고 뭐야 설마? 미친놈인가? 버린 산출량. 어? 피라미드?
밑에 뭐 있냐? 사람에게 맙소하고 없으면 황금기 갈 수 있을까요? 아 나이스 건설자 태양의 빛이 뭐야? 그래? 피라미드 레츠 기릿 온. 아 피라미드 싸가지고 금방 지어지네. 야, 프렌드 책임 져야겠지 친구야. 너가 먼저 시비를 털었으니 죽음으로 사죄해라. 가라 피라미드. 이 피라미드 위에서 4000년의 역사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다. 이집트는 피라미드지. 그 이집트 도전 과제 중에 피라미드 옆에 뭐 지으라 있었는데 그게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이집트로 피라미드 짓는데 여기까지 하자고. 무슨 얘기하는 거죠 지금? 지금부터 시작인데. 상해 단식까지 먹어야지. 야, 근데 지금 상황이 말이 안 된다. 진짜 말이 안 된다 이거. 이게 신나이도? 마치 러시아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야. 내놔. 나 돈 필요해. 야, 이 미친!
빌리어스 누가 터뜨렸냐? 아 몽짱! 몽짱 뭐해? 너 아니지 몽짱. 6번. 레드 살짝 넣었지. 선. 미리 박아야 되나? 빡세네. 빠뚜라도 지어야 되는데. 형이 가니? 대군의 난조. 근데 맵이 왜 이렇게 그지같이 생겼냐? 다음부터는 배 하나 사야겠다, 그지?
이 기계만 망가져. 아, 개빡치네 이거. 오반데. 살짝 뒤로 와서 아, 업글 카드가 없네. 아, 귀찮아. 전쟁을 갑자기 걸어가지고 뭐 계속하려고? 아, 오반데 이거. 이게만 막 다시 뭐 해? 야. 람세스로 불가사의 클래팅 하고 싶다고? 이걸 보고도 그런 말 하는 거야? 어딜 똥세스 따위를 지금.
일단 똥세스 따위로 뭘 하겠다고. 갈레오 카트라님 계시는데. 오, 깜짝이 없노. 아, 나 돈 필요한데. 많이 많이 필요한데. 과학이 전쟁에 관 넌 질칸이 이렇게 많니? 아!
하드 낄 게 없네. 장군하고 풀카드나 합니다. 군마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됐죠. 등자만큼 간다. 도적 길드를 계속 체포. 도적 길드를 어째서 체포할 수 없다는 거지? 도적 놈의 새끼들은 다 잡아 죽여야 되는데 어딜 도적들이야. 씨. 아, 근데 우리 돈 많다. 마르쿠스 리키니우스 그라수스. 약간 마법의 주문 같은 거네요. 마르쿠스 리키니우스 그라수스. 위대한 상인 점수. 8점씩 올라가네, 이제. 어? 마르쿠스 리키니우스 그라수스한테 죽고 싶어? 위대한 장군이나 이거 소금 있어도 밑에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와인 이렇게 싸니? 이쪽에 도시 펴야겠구먼. 아, 장군 먹고 싶은데. 그렇지. 아, 훌륭해. 턴신왕이 미쳐 날뛰고 있어. 꿀 좋지. 꿀 개꿀. 아, 왜 그러니? 다 죽고 싶어? 인생 하직하고 싶으세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요소를 보면. 문화력이 살짝 부족한 걸. 아니 아니고. 아 개문 뭐야 개문. 아 야만이 뭐야. 어이가 없군 야만이. 이러면 일꾼은 필요 없는데. 위대한 장군 점수를 빨리 먹을 수 있는 올린과 함께 마헨드라를 빨리 먹는 게 좋을 것 같죠. 왠지 이거 개발했으니까 이렇게 와서 쓸어버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빡치게 이미 아 지랄하지 마세요. 둘 어디 갔어? 이러지 마, 양만. 아, 더러운 야만 새끼들. 나왔다 위대한 상인. 나이스 나이스 위대한 상인. 내부 교역 없는 도시들의 내부 교역용으로 꽂아줄까요? 근데 나 문명을 못 만나고 있어가지고 살짝 불안한데. 어 이게 죽어? 아이씨 진급하면 됐는데.
그 교육로를 통해서 좀 확장을 쭉쭉 보너스를 쭉쭉 한군 얼마 안 남긴 했는데 얘는 그냥 가만히 냅둬도 충성도로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죠? 자, 우리가 전쟁을 빡세게 해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약간 신앙이 살짝 애매하네. 오리. 스탈린의 고향입니다. 아주 무서운 이름이죠. 오리. 그러니까 쿠페는 맨날 망해가지고. 나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저 다른 문명 만나야 되는데. 국립공원 가기 두 개 세 개는 보고. 아 근데 인구 높고 문화 높고 다 좋은데 쾌적도가 개박살이 났네. 그거는 좀. 오! 군단장군 좋다. 문화 150? 얘도 문화가 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타입은 아니다. 되게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느낌. 뭔지 알아요 이거?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느낌. 문화가 올라가는 건 맞는데 빨리 올라가는 것도 맞는데 커트 붙어가지고 쭉쭉쭉쭉 올라가기보다는 1, 2, 3, 4, 5, 6 이런 느낌. 그게 이제 아마 보존 지어지는 속도랑 관련이 있겠죠? 아 싱기틱을 죽여야겠다. 싱기틱 친구가 나의 범람한 매력도를 깎아먹고 있네. 우리 사업단지 얼마지? 여기 꽤 돼? 맵이 어떻길래 몇 명 못 만난 거지? 그러게?
얼마나 맵이 부졌으면 지금. 그 전쟁 끝났으니까. John Curtin. I speak for the people of Australia as their prime minister. 호주는 만났어요. Sympathetic allies in the fight. 무엇이든지 이거는 얘를 위해서라도 어쩔 수가 없다. 그게 뭐였지? 기아 대책. 기아 대책이었어? 아, 근데 불교가 없네 아직. 오, 퀘스트 합니다. 나이스. 아, 뭔 가뭄이요. 오케이. 무료 교육료.
네, 그거 괜찮군요. 우리 꾸르꾸르 바르만 하고는 전쟁을 해야 되긴 한데. 네, 군대 이끌고 위쪽으로 가서 킹게티 정복해야겠죠. 근데 이거 결국은 도시 숫자로 하는 거 아닌가? 결국은 신앙으로 막 사가지고 결국은 포시트 늘려서 문화 승리. 레퍼토리가 너무 똑같단 말이죠 요새. 여러분은 이런 레퍼토리 안 질려요? 여기 숙지하면은 보존으로 공기공 가능하겠다, 그지? 얼마나 많은 공기공이 가능하려나? 그래서 문명 어디 있는 거야? 알 수가 없네. 똥거티는 발견했지만. 아, 근데 소매를 문화를 봐. 나온다. 역시 꾸르꾸르 바르만 한메르. 역시 도시 숫자. 항상 많은 도시는 정답이었다. 와, 페니키아보다 많이 피는 것 같은데 지금. 그치?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 도시를 많이 피고 있는 걸까? 신앙이 남아서? 피라미드까지 건설하니까 편한데 게임이? 나이스 홍수 나이스! 게임이 편해요. 너무 편해요. 이거 벌써 18이네. 아니 어쩌다가 와, 이게 뭐야?
오신왕 이거 뭐야? 땜이요? 이집트는 땜 필요 없어요. 이집트는 자연적으로 홍수로 인한 피해가 없어요. 시설 안 터져요. 그래서 이집트니까 홍수로 성장한 문명이 홍수 때문에 피해 입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 그래서 이제 노골적으로 범람원에다가 보존 만들려고 만든 특성 같긴 해. 약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를 의도하고 만드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아, 꺼져봐, 석궁경. 어? 호텝이다. M-O-TEP. M-O-TEP. 아낙수나무. 엑. 여기는 왜 이렇게 식량이 없니? 아, 식량 타에서 빠졌구나, 시민이. 아, 이거 시민이 너무 남는데? 야, 인구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여기? 아, 식량이 미친듯이 많구나. 네, 저렇게 많으면 어쩌소. 잘한 것들이야. 어? 아이씨. 좋됐다, 똥방귀다 이거. 아, 두 탄 남았는데 뭐 하는 짓인데. 1점? 이거는 보호전쟁 아니면 힘든데. 와, 구식량. 아무것도 없이 구식량. 이게 뭐냐? 식민주의 찍은 거를 활용을 해서
우리 도시 국가에 혹시 공격을 하고 있는 문명은 없을지. 아, 똥방귀잖아 이러면 얘들아. 어? 5점? 5점은 할만하지 않나? 장고 하나를 희생시켜서? 장군 하나를 희생시켜서 점수를 얻는다. 나쁘지 않은 계책이긴 한데. 와, 근데 미친놈처럼 도시피네 나도. 일단은 우리도 환심이 남으니까 어디서 만난 거지? 아, 이쪽이구나. 아, 이렇게 이어져 있구나. 이렇게가 아니라. 그래서 2점만 받으면 되거든. 됐다. 네, 정확히 2점. 분단까지 해서. 원래 분단 안 쓰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정어 공성탑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앞에 저기 도시 하나 더 있네. 멸망은 안 하겠네. 아니 문화 승리할 때 멸망당하면은 살짝 머리 아픈데. 야 인구 벌써 20이야? 교육의 목적. 아니 전부 국립공원 지을 땅이라서 건드릴 수가 없네. 페트라 히아로 데발디. 얘는 글쎄요 사줄 두 개 어디다 놓을까요? 아직 신앙으로 뭔가를 살 수 있는 시점이네. 기자. 아마도 그 기자의 피라미드겠죠? 알고 보니 기자 조선할 때 그 기자다. 이집트는 화내 후손이 있단 것만 아니면 돼요. 아, 턴신함 좋구요. 아직 부족함이 있긴 하지만. 여기 왜 이렇게 힘이 딸리지?
여기도 국립공원 되는구나.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죽어라 전투순. 예, 32망 3개를 만들어주고요. 예. 인구가 살짝 부족합니다. 킬로아키 시와니를 짓는게 아무래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 실수했다. 여기를 스핑크스를 짓고 밑에 거를 남겨놔야지. 하야기 익명성. 뭐라? 와, 근데 나 이번 판에 진짜 좀 도시 진짜 많이 폈다. 이렇게까지 많이 필 이유가 있었나? 인구 20. 선원 발레는 섬. 아니 뭐 조직이도 많이 줬지만 도시 핀 건 많이 핀 건 맞아요. 기본적으로 자, 이제 슬슬 다음 거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막의 피라미드와 핑크스와 페트라와 당신을 위한 모든 세트. 건축가는 도시에서 그림쟁이로 소소하게 살아야 합니다. 저희 언덕 지대로 보는 지지대와 도움을 통해 자연이 이해하는 것을 배우게 하십시오. 아 졸라 세네 씨. 아 저 포위 하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오, 스핑크, 스핑크, 스핑크. 아, 참고로 스핑크스가 주변 타일에 매력도 2 주는 거 활용을 해서 여러분 국립공원 지을 때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꽤 많이 주는 거라서 그거. 아, 이거지. 여기도 국립공원 가는 거? 아, 근데 도시수가 이렇게 많은데 뭐가 부족하냐? 돈이 부족한가? 아닌데. 와, 근데 매력도 장난 아니게 높다. 진짜 좋다. 국립공원 지을 때 진짜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뭐라 그러죠? 쓸모 있다. 그런 느낌. 플레이할 때 부족하다, 부적절하다 뭐 그런 거
은무색이? 은무색이 뭐죠? 이제 남은 게 뭐죠? 낙타라기? 안 죽겠지? 죽으면 안 되지. 국립공원을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대충 여덟 개 지을 수 있는데? 엄청 많이 지을 수 있는데? 그래? 진짜 엄청 많이 지을 수 있네. 제가 원하는 만큼 지을 수 있는데 좀 많이 지을 수 있네요. 운명 지도자는 와꾸빨이냐고? 그렇진 않아요. 클레오파트라가 이쁘지는 않잖아, 그지? 얘가 이쁘다고 하는 건 영혼 판 거지. 네, 영혼을 판 거지. 말이야, 이 집. 와, 도시 많다, 진짜.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개. 비리비리 비빔 두루두루두둔 두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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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제 그거 해야지 그거. 나 근데 신앙이 진짜 많이 필요하네. 누구한테 가서 뜯냐 신앙을. 방황하는 모든
아 이게 두 번째 등대야. 돈 모아서 그거 사야 되거든요. 그거 다만 이제 지을 수 있을 때는 짓는 게 좋다. 찍찍찍찍. 됐다 트윗. 비리비리비비. 아, 돈 모아서 보존 사야 되는데. 아 맞다. 신앙으로 그거 사야 되는데 박물학자. 다음에. 이르디르디르. 고고학자. 일본에도 교육로 꽂아야 되고 여기저기 교육로 다 꽂아야 돼. 킬와 키시 와니. 자 그러면 지금 몇 개냐? 4절. 와 왔나요? 8이라고? 7, 7, 6, 8. 높다 진짜 존나 높다 이거. 아 말도 안 되게 높다. 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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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질산칼륨 10개씩 나온다고? 맞네. 어, 여기 숙적을 싹 다 쳐내고 죽어나 진짜. 여기도 가능하지 않을까? 여기는 확실히 가능하더라. 아! 여기는 되는데 여기는 안 된다고? 이순가?
아, 그럼 여기를 만들고 여기 이렇게 만들면 되지, 그지? 옷! 국립공원 옷! 옷! 잊혀버린 국립공원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지 난 몰랐죠. 되긴 하는구나. 하는구나. 아, 자야 바르만 1등이야, 심지어? 저놈한테 락밴드 돌리면 되겠네. 아, 아까운데. 하지만 저런 걸 아까워할 순 없지. 아까운 게 따로 있지. 아, 이게 만약에 그 냉전이었으면은 얘들까지 싹 다 가져오는데 아쉬워요. 이거 그냥 컴퓨터 일직선 뚫고 어차피 관광 더 높아질 예정이라 훨씬 높아질 예정이거든요. 어! 나왔다. 오! 이것이 미쳐버린 관광인 것입니까? 당신이 간다. 와, 와, 이것이 바로 존보인 것입니까? 보존이 아니라 존보.
그리고 그리고 매력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엄청 많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얘는 확실히 국립공원으로 문화 승리할 때 좋네. 네, 신앙이 부족하다는 거 문제는. 그냥 사실 국립공원은 숲 깔고 신앙만 있으면 숲 깔고 비우면 그만이라서 어려울 게 없거든요. 에펠탑? 에펠탑은 어디서 줘야 되지? 아, 여기 좋다.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이걸 보십시오. 아, 미쳐버린 산출 진짜. 와, 미쳐버린 산출 진짜. 하지만 더 미쳐버린 것은 관광. 28관광. 오, 물타일. 아! 열대우린 깠어야 되는데. 아, 미친. 아이고, 열대우린 깠어야 되는데. 아, 괜찮아. 천보나 천천히. 아, 우리 지금 캠퍼스가 하나도 없어? 캠퍼스 하나도 없는 건 좀. 아, 여기 아직도 안 지었어? 아, 나 돈으로 박물학자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캐나다요. 캐나다 할 수 되긴 했지. 아 근데 그 뭐냐 예 그 이름이 뭐지? 사실이 이러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잠깐만 나 생각 좀 해볼게. 다 먹었어. 캐나다 얘기하다가 넘어갔는데. 아 근데 나 석탄 없어? 없네. 아 아저씨 저 노석탄은 좀. 아, 나 진짜 까먹었어. 아예 까먹었어. 기억이 안 나. 뭘 말하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 왜 여성은? 아, 내 석탄 없는 건 진짜 좀. 아따 건강 높아 높아. 여기도 관광 가능. 여기도 관광 가능. 여기도 가능. 아 그래 피라미드 지으니까 국립공원 승리할 때 진짜 좋다. 확실히 피라미드가 게임 굴리는데 한 역할 한 듯. 일꾼이 많이 남아가지고. 나 진짜로 없어? 석탄? 아 석탄이 왜 없냐 오늘. 여기도 국립공원. 아, 근데 전체적으로 높다. 확실히 높다.
여기 스핑크스 짓고 국립공원이나. 엄청 좋은데? 핑크스가 생각해보면은 문화력 주는 시설이고, 그지? 인정을. 안드레이, 히로니무스, 안드레이. 이 순간 하나 사자. 아 근데 확실히 느리네 딴 게. 예를 들어서 미술관을 직접 사야지만이 생활 번호수를 맞출 수 있다거나. 사막에도 지을 수 있어. 폴로가 있었던 건 몰랐네요. 지을 수 있었던 불가사의 중에 폴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와 이쯤 되면 향신료 이거 해체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었으면 좀 더 멋졌을지도. 보존 미국 좀 멋있긴 해. 아 여기도 국립공원 짓고 싶다. 다 짓고 싶다. 이런 6개국이랑. 아 타마르 교육료 빠졌구나. 다음을 캐나다를 할까 미국을 할까? 미국이요? 좋아요. 미국 나쁘지 않아. 근데 조금 플레이가 단조로울 수 있음. 왜냐면 지금 플레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캠프 스위치의 성지 지음. 아, 상관없을 듯. 내가 확실히 빠르다. 캐나다? 캐나다는 좀 재밌는데 초반에 흔들어 산출풍 미쳐가지고. 오, 쟤, 실수했어. 잠깐만, 녹화 종료하고. 아, 이게 저도 분명히 미쳐가지고 네, 문명을 접어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존나 재밌는데 뭐지? 왜 이렇게 게임이 재밌지 요새? 너무 많이 벌어서 그런가? 아, 이걸 보니 재밌을 수밖에. 뭐야 이게? 근데 그거 있어.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문명을 해줘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 어, 스웨네. 아까 어디, 예술가 어디 갔어? 어디 갔지, 예술가? 아, 그래. 내가 문명을 존나 열심히 하잖아. 사람들도 열심히 하더라고. 그런 영향력이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지금. 폭탄이 없는 게 아니었구만. 있었구만. 오래 안 나올 것 같다고? 많은 걸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뭔가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올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일주일만 기다려봐. 정확히 일주일이네. 아마 그때 바닥이 잡히겠지. 뭘 믿고 기다리려는 거야? 있어요. 일단 기다려봐.
아 몰라요. 올해 나온지 언제 나온지 그거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모른다니까요? 일단 기다려봐. 근데 여러분이 기다려야 할 이유가 있어. 대구의 중심지가 이쪽이었네. 분명히 말하지만 난 몰라. 모른다고 했어. 오 골짝 슬롯. 아 스핑크도 있고 여기 두 개다가 너무 좋다 이거. 발더스? 그러니 나도 발더스 게이트 해야 되는데. 친구가 날 배신하고 다른 친구 하더라고. 근데 그 친구도 존나 바빠가지고 그 다른 친구도 배신한 것 같아. 라디오가 지금 거칠. 알루미늄, 알루미늄, 알루미늄. 이제는 헤븐 리조트. 헤븐 리조트 한 번 더. 그래 이거지 왕광. 야, 아직 한참 남긴 했다. 동사 있니? 애나 남마도 소원이야 이거? 아 근데 진짜 좋은 거 같아 이거. 핫핑크스 독립공원 플레이할 때는 이것만 한 게 없네. 매력도를 보세요. 과거의 역사. 영광으로 이기려면 아직 한참 남아가지고. 어? 모함? 응, 모함? 외숲 지웠다가 다시 없앴다가.
조만간 관광 600을 찍겠구만. 뭐야, 방금 뭐 이상한 소리 들었는데? 막 종교가 막 엄청 막 퍼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전기가 없었어. 어? 그래도 환경주의랑 컴퓨터랑 비슷한 타이밍이 뚫리긴 하네. 초반에 큰 이득을 얻겠다 뭐 그런 거면 상관없는데, 일반적으로 캠퍼스가 맞는 건 아니군 솔직히 말해서. 자, 현각상 쓸모없는 현각풍들 전부 다 에르미타주 유배 보내주고요.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요, 그죠? 돈이 누구한테 다 나가고 있죠? 다이아브라마한테 230이 나가고 있습니다. 선크림! 나중에 이거 사면 되니까. 아! 에펠탑 좋다. 근데 이제 방역을 올릴 때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올리냐?
일단 무조건 인구. 인구 핑갈라의 힘으로 초반에 과학력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것만 알아도 초반은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고, 그 다음이 문제인데, 그러면은 이제 캠퍼스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인접 본스가 2가 있어요. 정부청사랑 같이 하면은 정부청사 짓고 여기 도시 있고 여기 캠퍼스 지으면은 예 그러면은 두 개에 0.5씩 해가지고 1이고요. 정부청사 붙으면 1이잖아요. 그죠? 예, 정부청사 빨로 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도시를 지을 때는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정부청사를 이용을 해서 심시티를 하는 게 원래는 문화지구에다 붙여주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근데 정말 과학이 급해. 나는 이 과학을 못 먹으면 안될것 같아. 그러면 이제 저거 쓰는 거죠. 캠퍼스를 쓰는 거지. 물론 여러분의 그 선택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인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초반에 무조건 러쉬를 해야 되는 문명이 있어요. 몽골 같은 거. 그런 애들은 정부청사를 찍어서라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좋을 때가 안 좋을 때가 있으니까. 최고의 롬 미국 항공. 아, 우리 지금 극장가 두배니? 그러네, 두배네. 되게 빠르네, 그래서. 마력도. 이 점은 매력도가 아니라 마력도다. 아, 나이스! 약탈 나이스! 아, 근데 교육료 보너스 골드가 없으니까 좀 빡세다. 다 채웠나? 응, 걸작 다 채웠네. 방광 얼추 1000 정도 되고요. 나 뭐야? 할까 저거?
아, 근데 나 석탄이 없어. 제발. 아, 거지 같은 새끼들 석탄 안 파네. 풍경화? 네네. 여기도 국립공원 만들 수 있는. 와, 미쳤다. 매력도를 제공하고 여기도 관광. 생각보다 좋은 걸. 전쟁을 통해 내 모든 중. 어? 하늘장 뭐해요? 아 졸라 세네 씨. 독청소의 관점. 겐지 이야기. 어. 문화가 좀만 높으면은 거래해가지고. 오! 골드 미친. 고아쿠 풍경화. 풍경화는 백해노. 나는 빨라도 좋아요. 모든 게 다 빨라. 아! 거지 같은 놈. 나 군대가 아예 없어서 좀. 오, 풍경화. 세계화에 대해. 아.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 얘를 팔어. 그리고 얘를 옮겨.
그리고 이놈 어딨어? 자 이제 관광 올려주는 카드 넣어주고요. 아 근데 나 이거 왜 이렇게 부족하냐. 전기가 엥? 뭐야 이거. 또 있나? 아이고 이렇게 높은 매력도인데 국립공을 못 찍는 게 애석하다. 야 홍수 터질 때마다 시설 안 터지고 그대로 남는 거는 좀 편하다 확실히. 에이달 러브레이스 뭐야 왜 보존으로 가? 저 보존 역스파이는 쓸데도 없는데 왜 있는 걸까? 저런 기능을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엥? 앞에 석유가 있네? 더 이상 넣을 데가 없네. 걸작들로 네, 석유발전으로 한번 저거나 땡깁시다. 전력이나 땡깁시다. 얘는 잠수 태우고 기다리면 되겠다. 선의 평합성 하니까 꾸르꾸르 바르면
아 근데 확실히 느리다 문화선이. 아닌가? 금방인가? 10턴 내로 끝날 것 같기도 하고. 볼까? 7턴 금방인 것 같기도 해요. 아이씨 오존으로 빠지는 틈에 핑갈라를 자르네. 해버리겠네 이거. 꽂을 데가 없겠구나.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운명 하나 어디 갔지? 차의 위치가 안 보여서. 이 세상의 전체 주의. 이거는 제가 볼 때 에펠탑을 빨리 지어야 되거든요. 에펠탑이 관광을 엄청 올려줄 겁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국립공원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제 산업구역 프로젝트 돌려주면. 걸작도 많아서. 네, 걸작 이제 안 팔 거거든요 친구들이. 어 파네. 이번 턴이 마지막 턴인가 그럼? 안 팔아야 정상인데. 문화승님 관심 없다 이건가? 자, 풍경화 테마 보너스를 맞출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구형. 사이스는 어디야? 아니야 근데 130턴 때 승리면은 졸라 빠른거 맞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이게 러시아가 최선을 다해서 130턴 때 였으니까 락밴드 안 들리고 130턴 때면은 상당히 빠른거 맞아. 원래 이거보다 빠를 수는 있었으려나? 모르겠다 그거는. 이런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보다 더 빠를 수 있을까? 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 아 이번 판도 근데 에펠탑은 짓지도 못하고 게임 끝나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보다 빨리 끝내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이것도 상당히 빠른 거니까. 전쟁한다고 글자가 안 뺏어.
조지아랑 경쟁하겠지 지금. 여기 뭔가 수도에 알박기 다 한 거 치고는 할 만큼 한 거 같았어. 막을 만큼. 왜 자꾸 157에 합니까? 어, 여기도 가능하네. 여기 할 생각이 없고. 여기 안 할게. 도점이 되게 높죠. 근데 제가 그 문화 승리 문명들 전부 하면서 느낀 건데 고점이 졸라 높은 사체에서만 했거든.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개인적으로. 근데 얘는 초반 빌드업이 너무 쉬워서 좋았던 것 같아. 다른 문화승리 사기문명에 비교를 하거나. 얘가 스타트 보정이 좀 많이 빡세가지고 그게 문제임. 그게 그거 빼면은 이제 비슷한 것 같은데. 적폐 문명들하고 러시아랑 거의 비슷한 느낌.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제가 러시아랑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명이 아니라. 러시아랑 비교해서 이 정도면은 진짜 존나 센 거긴 해. 국립공원 몇 개 지었는지도 모르겠다 이거. 기계가 예고 때가 끝났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섯 열일곱 개 맞니? 열일곱 개? 열일곱 개 정도 지은 거 같은데. 와, 국립공원은 열일곱 개를 쳐지었네. 어, 에펠탑으로 받는 효과가 몇이냐? 그 문화의 업적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4 곱하기 8. 그 업적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억되는지로 측정되는 것입니다. 12 곱하기 17. 우리 민족 196이네. 와. 당신의 영감을 통해 이룬 아름다움. 아, 194냐? 에펠탑 하나가 관광을 200을 채우게 할 것입니다. 미쳤다. 일단 우리는 승리했고요. 아, 좋습니다. 문화력, 신앙 부족한 게 없습니다. 아, 근데 신앙은 그렇게 썩 높은 건 아니었어요. 되게 조금씩 올랐던 것 같아요. 좋아요. 이집트로 범람문을 보존해서 문화 승리. 아, 좋다. 좋아. 게임이 편하구만. 범람문을 보존해가지고 깔끔하게 문화 승리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